안녕하세요. 초보자 코딩, 초딩입니다. 오늘은 정규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정규분포란 무엇이냐? 평균의 연속분포 편차가 데이터 관측지의 백분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존 모양의 분포입니다. 옆에 보시면 제가 코드로 작성해서 그린 정규분포의 형태를 볼수 있고요. 식은 일단 표시를 할 때는 Normalization Distribution에 N을 따서 적어주고, 여기에 있는 뮤는 평균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델타는 표준 편차입니다. 그리고 식은 루트 2파이에 표준 편차를 곱해주고, 거기서 분의 1을 해준 다음, exp를 써줬는데, exp는 2입니다. 2. 지수인데 대부분 보통 1을 표시하고 나서 제곱을 표시해야 되거든요. 그런 형태가 식을 적을 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 대신에 exp라고 이제 약자를 적어 놓은 다음에 제곱을 하는 대신 가로를 써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2에 표준 편차 제곱인데 표준 편차 제곱은 분산이랑 똑같고 여기서 나누기 x- 뮤에 뮤가 평균이었죠. 평균을 빼주고 제곱을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평균을 구해주고 거기서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넣어서 확률을 이렇게 나타내 준 겁니다. 그러면 왜 정규분포를 써야 되고 이 식을 왜 알아야 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개의 시험 성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어 성적이고, 다른 하나는 수학 성적입니다. 근데 국어의 점수는 70점이고, 수학의 점수가 50점입니다. 점수만 따지고 봤을 때, 국어가 수학보다 20점이 높기 때문에 국어 성적을 잘본 것으로 보이겠지만, 실은 국어의 평균은 90점대이며, 100점이 만점 기준입니다. 그러나 수학은 평균이 27점이며 50점이 만점 기준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데이터 두 개만 비교했을 때는 국어가 저 점수를 잘본 것으로 볼수 있지만 이렇게 정규분포를 통해서 평균과 분산을 알았을 때에는 수학이 훨씬 더잘 봤고 또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얻었다는 걸알 수가 있고, 국어는 못 봤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렇게 단순히 데이터상으로는 두 개를 비교하기 힘들지만, 정규분포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직관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가 사용이 되고요. 그렇다면 왜 정규분포 수식은 이런 형태일까요? 단순히 이런 식으로 보고 외우기만 하면요. 나중에 가서 분명히 까먹고 또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정규분포를 잘 쓰기 위해서는 왜 수식이 이런 형태인지 무조건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규분포의 유도 과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왼쪽에 간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궁 선수입니다. 저는 중앙을 맞추면 고득점을 얻을 것을 알기 때문에 중앙을 노릴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 가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양궁 선수이기 때문에 정중앙에 맞을 확률이 가장 높을 거고, 이 정중앙에서 거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맞을 확률은 내려갑니다. 두 번째, 화살이 맞은 거리가 같으면 확률도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정중앙에서 여기 이 선은 거리가 다 같겠죠. 왜냐하면 원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다 같은데, 제가 화살을 여기 맞출 확률이랑 여기 맞출 확률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과정에서 보시면 중앙을 맞을 확률이 가장 높고
바뀌고 거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맞을 확률이 내려간다고 했는데 여기에선 거리가 같기 때문에 확률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아, 떨어진다기보단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거리가 같을 경우에는 맞을 확률도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간역의 S축과 Y축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역의 사살이 맞을 확률은 이제 1입니다. 그리고 이걸 결합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표시는 이렇게 이중 적분으로 표시할 수 있고, 이 dx와 dy의 모든 공간에 확률을 다 더했을 경우 총합은 1이 나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생소한 것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합 확률 밀도 함수란 무엇인가요? 확률은 변수가 한 개가 아닌 다수의 경우에 쓰였을 때 결합 확률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주사위의 누수는 6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6가지를 나올 수 있게 하는 확률의 변수는 주사위 한 개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가 두 개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6가지이며 확률의 변수는 이 주사위 두 개가 되겠죠. 즉, 변수가 총두 개가 되는데 이렇게 한 개의 변수가 아닌 다수의 변수를 이제 확률의 함수로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이 결합 확률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한번 결합 확률 함수표로 나타내 보면 이 결합 확률 함수표라고 했는데 결합 확률 분포표라고도 합니다. 아, 오히려 결합 확률 분포표가 맞겠죠? 제가 좀 잘못 적었네요. 이런 거는 이제 결합 확률 분포표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며 x가 1이 나오고 y가 1이 나올 확률이 36분의 1이죠. 이런 것처럼 이제 두 개의 확률 변수를 나타낸 것을 결합 확률 분포표라고 하며 여기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더했을 경우 합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함수로 나타낸 것을 결합 확률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x를 1을 집어넣고 y를 1을 집어넣었을 때그 함수에서 나오는 결과의 값은 36분의 1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결합 확률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방금 전에 예시를 들었던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주사위 수가 이산이기 때문에 이산 결합 확률 분포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주사위의 경우의 수를 셀수 있었잖아요. 셀수 있는 건 제가 맨 앞에 얘기했던 데이터상 나뉘어져 있던 수치형, 그리고 명목형 데이터에서 이제 이산 수치형 쪽에서 이산형이랑 연속형이 나뉘었죠. 거기서 이산이 셀수 있을 때 이산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산 결합 확률 분포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시그마로 표시를 해서 나타냅니다. x가 1에서 6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와 y가 1에서부터 6까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전부 다 더할 경우 합이 1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세상에는 경우의 수를 셀수 있는 경우보다 경우의 수를 셀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사위를 말고 사람 키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A와 B가 있는데 매일마다 그 사람 A와 B가 키가 같을까요? 성인이 됐을 때에도 할아버지가 됐을 때에도 키는 계속 바뀝니다. 하루가 지날 때뭐 잠을 잘못 자서 허리가 굽어졌다든지 아니면 목뼈가 굽어졌다든지 아니면 뭐 교정을 통해서 이제 좀 키가 커졌다든지 어쨌든 간에 이제 사람이 매일마다 사람 키가 달라질 건데 이 경우의 수는 정말 무한가지란 말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물 100ml 따르기. 어떻게 물을 100ml 딱 따를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과학 실험에서도 물 100ml에 오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0.005%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해라라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뭐
그거 외에도 100m 전력질주, 어떻게 딱 100m가 전력질주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건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정확히 잴수 없는 경우가 있고, 뭐 약간 넘어서거나 줄어드는 무한대의 경우의 수가 있기 마련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그마로 더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 시그마로 더할 수 없어서 결국 적분으로 구간을 통해서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분으로 구한 것을, 구간을 구한 것을 밀도 결합 확률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양궁에서 사용했던 결합 확률 함수는 밀도 결합 확률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이상 결합 확률 함수랑 밀도 결합 함수랑 확실히 다르게 표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밀도 결합 확률 함수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있는데요. 아, 물론 밀도 결합 확률 함수가 모두가 독립 변수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양궁을 예시로 된 거에서 설명하는 거에서 독립 변수라는 걸한 가지가 알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밀도 결합 확률 함수가 전부 다 독립 변수는 절대 아닙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S축에 3이라는 위치에서 하살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 Y축에서 하살이 맞을 경우의 수는 얼마만큼 있을까요? 무한대겠죠. 여기에 맞을 수도 있고, 여기에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맞을 수도 있겠죠. 물론 중앙에 가장 가까운 얘가 맞을 확률이 가장 높겠지만, 어쨌든 다른 것도 맞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할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얘들도 다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가 무한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 주변 밀도 확률 함수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Imperial f x, y, dy는 gx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밀도 결합 확률 함수에서 뭔가 없어졌죠? dx가 없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dx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dx가 1이 정해졌기 때문에 다 더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dx를 적분을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dx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g가 3일 때, x의 3 위치에 맞았을 때, y의 모든 경우의 수의 확률의 합은 1이 됩니다. 자, 그럼 주변 확률 함수라는 게 이해가 잘안 가실 거예요. 주변 확률 함수라는 건 y의 주변 확률 함수를 구할 때 x 변수를 다 더한다거나 x의 주변 확률 함수를 구할 때 y의 확률을 다 더한 것을 주변 확률 함수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y의 주변 확률 함수를 알고 싶을 때 여기 x에 있는 확률의 합을 전부 다 더해서 6분의 1이죠. 즉, y가 x에 신경 쓰지 않고 y가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2도 6분의 1이고, 3도 6분의 1이고, 4도 6분의 1이고, 5도 6분의 1이고, 6도 6분의 1이죠. 즉, 알고 싶은 y의 주변 확률 변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더한 것을 이제 주변 확률 함수라고 하는데, 이 6분의 1 값들을 전부 다 더해주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1이 나오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주변 확률 함수도 다 더해주면 결과 값은 1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변 확률 함수도 당연히 데이터를 다룬 거기 때문에 이상과 연속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사위 같은 주변 확률 함수는 이산 확률 함수라고 부르며, 이산 주변 확률 함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y의 주변 확률 함수를 구하고 싶을 때 x의 경우의 수를 전부 다 더해준 걸볼수 있죠. 그리고 총합은 1입니다. 그런데 이산이 아닌, 셀수 있는 경우가 아닌, 적분을 통해서 구간을 구해야 할 때는 밀도로 친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며,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참고를 하려고 넣었던 거고, 이게 확률 밀도 함수고, 이게 주변 확률 함수라는 걸알수 있죠.
이 주변 환경 밀도 함수라면 무슨 주변 환경 밀도 함수로 구한 걸까요? y의 주변 밀도 확률 함수를 구한 거겠죠. 왜냐하면 x에 대한 모든 확률의 값을 다 더했기 때문에 dx가 없어져서 y의 주변 밀도 확률 함수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아까 설명했 잠시만요. 뭐가 없어졌는데. 뭐가 없어졌었네요. 죄송합니다. 밀도 결합 확률 함수에서 아까 말했던 한 가지 알수 있었던 거 있었죠? 바로 x와 y는 독립 변수라는 점인데, 제가 여기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앞에서 잘못 설명을 했네요. 자, 예를 들어서 s축 위치에 3의 위치와 하살이 맞았죠? 이 경우 y축에서 맞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한대였습니다. 반대로 y축이 3의 위치에 맞았을 때는 s축에서 맞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한대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거 이 점을 구해보면 우리가 어떤 걸알수 있냐면 fx와 y의 교집합의 확률이 fx 곱하기 fy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x와 y는 독립변수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왜 x와 y의 교집합이 fx 곱하기 fy일 때 독립변수라는 걸알수 있느냐? 이걸 알기 위해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난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B라는 건 뭔가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B는 A의 종속 사건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A와 B의 교집합에서 A를 나눠준 게 이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만약에 B가 사건 A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사건이라는 건, 이라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B는 A의 종속사건이기 때문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었었는데, B가 A 사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P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났다고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A라는 사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시한 대신에 그냥 PB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A라는 사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래서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대신 변형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독립사건일 때 우리가 표시할 때는 PB는 A 교집합 B에 나누기 PA랑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 PA가 나눠져 있으니까 곱해주게 되면 B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A가 일어날 확률은 A 교집합 B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독립 B와 A가 독립사건이라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조건을 내세울 수가 있어서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이런 수식이 나왔을 경우에는 A와 B는 독립사건이다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허나 밀도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상과 표시 방법이 좀 달라서 P라고 표시한 대신에 F라고 함수식으로 표시를 해서 이상과 조금 차별적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F식으로 표현을 하면 얘가 아, 확률 밀도 함수구나. 이상이 아닌 밀도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X와 Y의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x 곱하기 y가 S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y 곱하기 y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라는 걸알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장 쓰기 편한 방식은 어떤가요? 예죠? 이 짝대기를 끊는 것도 번거롭기 때문에 주로 이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x와 y의 확률 밀도 함수 표시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이게 독립 확률이랑 독립 사건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가정에서 화살은 정중앙에서 벗어날수록 맞을 확률이 낮아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에서는 화살이 맞을 확률은 거리가 같으면 확률도 같다는 걸알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맞을 확률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XY축 대신 초록색 선 R로 변환을 해서 확률을 구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이런 식으로 XY를 구해도 얘들은 거리가 같고, 이 R로 구해도 거리가 다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R로 대체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fx 곱하기 fy 이쪽에 이 점에 화살이 맞을 확률은 이 r로 gr로 함수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 같은 경우에는 뭔가요? x제곱 곱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여담인데 흘려듣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x와 y를 길이를 구한 것을 우린 이 거리를 맨허튼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벡터로 구한 R제곱의 방식을 우리는 유클리드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클리드 거리나 맨허튼 거리라고 하면, 맨허튼 거리는 X랑 Y의 길이를 더한 거구나. 유클리드 거리는 이 R의 값을 구한 거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나중에 좀 유용하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R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서 또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X는 코사인 세타 곱하기 R입니다. 왜냐하면 코사인 세타는 B변분의 밑변이죠. 그래서 R분의 X라는 걸알수 있는데, 이 R분의 X 곱하기 R을 하면 X가 나오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에 R을 곱하면 X가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고, Y 같은 경우에는 사인 R입니다. 그래서 B변분의 높이인데, 여기서 R을 곱해주게 되면 당연히 Y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수치를 나타냈을 때 x와 y는 분명히 세타가 들어가지만 r에는 세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타로 미분을 할시 r은 세타가 없어서 0이 되지만 x와 y는 세타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gr은 세타로 미분하게 되면 없기 때문에 0이 되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여기 fx 곱하기 xy를 미분을 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fx 곱하기 fy를 세타로 미분하면 r의 공식처럼 변하나요? 그 이유는 코셈 미분 공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코셈에 돼 있는 함수를 이제 미분을 해줄 경우 이런 식으로 fx를 하나 미분을 해주고 fy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fx가 fy 뒤에 있는 걸 미분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더해주면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할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변환을 해주면 이런 형태가 되고, 그래서 이 코셈 미분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fx를 미분을 해주고 fy는 그대로 오고,
그리고 FY를 위분을 해주고 FX는 그대로 오고 그리고 GR은 세타가 없기 때문에 위분을 해주면 0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 공식에서 우리는 위분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체인 룰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체인 룰이란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f(x)에 x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x에 대한 걸 위분을 해주고 이거 끄집어내서 x에 대한 걸 세타로 위분해서 이렇게 연속성으로 변환을 해줄 수 있는 게 체인 룰입니다. 왜냐하면 이 x라는 게 뭐였나요? 코사인 세타 곱하기 r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세타로 미분해 주려 한건 x를 미분해 주려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x로 미분을 따로 해주고 dx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체인 룰 적용이라고 하는데 이걸 미분의 연속성이 있어서 체인 룰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해가 됐다는 가정하에 넘어가고 그래서 x는 우리는 아까 말했다시피 r코사인 세타로 변환을 할 수가 있고 y 같은 경우에는 r사인 세타로 변환을 할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사인 세타는 r분의 y였는데 여기서 r을 곱해주면 y만 남기 때문이죠. 그리고 fx에 x를 미분해주게 되면 그냥 fx를 미분을 해준 걸로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 있고 y도 이런 식으로 y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준 거고. 자, 여기서 아까 여기까지 진척이 됐었죠. 여기서 알코사인 세타를 미분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알사인 세타가 나오게 되고 그 알사인 세타를 미분을 해주게 되면 알코사인 세타로 나옵니다. 이게 미분을 해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는 공식이 있거든요. 이게 유도 방식을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 영상 길이가 길어져 버려서 나중에 따로 사인이랑 코사인의 미분하는 그 유도 유도는 아니고 그냥 풀이 방식이죠. 풀이 방식을 나중에 할수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다음 강의에 아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알 코사인 세타를 미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알 사인 세타가 나온다는 걸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거 아마 중학생 때 외웠을 거예요. 근데 외우기만 하고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니까 나중에 다음 영상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미분이 되고 여기서 r을 서로 약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r을 죄송합니다. 일단은 얘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붙게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를 각각 없애주면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없어진 형태고요. 그 얘가 뒤로 넘어갔을 때 r을 약분할 수 있죠. 그래서 r이 없어진 상태고 그래서 얘를 뒤로 넘기고 마이너스를 없애주고 r을 없애준 형태가 이 형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나눠줄 거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여기선 없어지고 여기엔 코사인 세타가 붙겠죠. 그리고 fx를 나눠주면 여기엔 fx가 붙을 거고 여기선 fy를 나눠주면 fy는 여기선 없어지고 여기선 fy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냥 코사인 세타를 나눠주고 FY를 나눠주고 FX를 나눠줬다고 하면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온 거고 아까 사인 세타는 뭐였나요? R분의 Y였죠. 빗변분의 높이였습니다. 그래서 R분의 Y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었기 때문에 이걸 서로 나눠주게 되면 r분의 y 곱하기 코사인 세타 나눠줘서 얘를 역변할 수가 있죠. 그래서 x분의 r로 나눌 수 바꿀 수 있고 얘를 r로 약분해준 없애주면 x분의 y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x분의 y는 탄젠트 세타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응, 외워두시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탄젠트 세터로 바꾸진 않을 거고 x분의 y로 바꿀 건데 x분의 y로 굳이 바꾼 건좀더 풀이를 쉽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여기서 y를 나눠줄 겁니다. 그럼 y를 나눠주면 여기에 y분의가 붙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y로 나눠주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x 값이 얼마나 변하든 뭐 0에서 무한대로 몇으로 변하든 간에 이 y가 값이 같아야 되죠. 그리고 y가 0에서 무한대로 바뀌든 뭐든 간에 x 옆에 있는 좌변이랑 값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들은 변수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얘들의 최종 값은 상수여야 되죠. 왜냐하면 x가 무슨 값이 되든 간에 바뀌지 않아야만 이 공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얘들의 최종 결과 값은 상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값을 상수 C라고 도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f(x)이기 때문에 f(y)는 없애고 f(x)만 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f(x)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를 끄집어내주고 x를 곱해줄 건데 제가 실수로 x분의 c 돼 있네요. cx입니다. 제가 잘못 줬어요. 여기서 양변에 대해서 x에 대해 적분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걸 적분을 해주면 ln f(x)가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또 얘는 cx이기 때문에 cx를 적분을 하게 되면 x제곱분의 제곱이 앞으로 가서 2분의 c x제곱 곱하기 d상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얘를 2분을 해주게 되면 d는 없어지고 e는 사라지고 cx만 남게 되죠. 그래서 얘가 cx를 적분을 해주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고 이거는 제가 잘못 적은 거예요. cx입니다. 여기서 로그 1을 풀어줄 겁니다. 참고 이 ln은 로그 2입니다. 로그 1을 표현을 할때 그냥 좀 쉽게 하려고 ln을 쓴 거고 이 로그 2를 풀어주면 얘가 2의 제곱 형태가 되죠. 그리고 d는 상수이기 때문에 이제 f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f(x)에서 로그 2를 풀어주면 2의 제곱에 2분의 cx제곱 플러스 d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바꿔주면 2의 2분의 cx제곱 승이라는 걸알수 있고 곱하기 2의 d승이라는 걸알수 있는데 d가 상수죠. d가 상수이기 때문에 2의 d승은 뭐예요? 상수죠. 그래서 2의 d승을 f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얘가 나온 값은 f의 2의 2분의 cx제곱 승이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f(x)를 미분하고 분의 f(x)를 적분하면 ln f(x)가 될까요? 이거는 좀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적분으로 구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분으로 예를 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 부피를 구하는 게 쉬워 보여요? 아니면 이 순간 기울기를 구하는 게 쉬워 보여요? 순간 기울기를 구하는 게 쉽죠? 이 순간 기울기를 구하는 게 뭐예요? 미분이죠. 그리고 이 구간을 구하는 건 적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미분을 구하는 게 쉽기 때문에 미분을 통해서 적분값을 알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미분 예로 들 거기 때문에 ln f(x)를 미분으로 할 겁니다. 여기서 이 f(x) ln f(x)를 미분을 취할 시 우리는 이걸 연속성을 통해서 chain rule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dx에서 ln f(x)라는 걸알수 있죠. 여기서 ln f(x)에서 f(x)가 뭐예요? x가 여기 안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f(x)를 미분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f(x)를 여기로 바꿔 끄집어내고, dx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chain rule을 적용을 시켜주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건 뭐예요? 똑같이 x를 미분을 해준 거기 때문에 f(x) 미분 형태를 취한 걸로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따로 끄집어내서 적용을 시켜보면 미분을 할 경우 리미트, 순간 요기를 구한 거기 때문에 h는 0으로 보내주고 h에 ln fx 플러스 h 빼기 ln fx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건 로그죠. 로 ln이 로그 2라고 했습니다. 이 로그 2의 법칙으로 인해서 로그 길이 빼줄 때이 밑이 같다면 얘들을 결합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이 결합을 할때 빼기로 바뀐 게 아닌 ln 로그의 사이에 넣어두고 나누기로 변환을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로그끼리 더해주고 있다면 위치 같다는 가정하에 꼭 폐지인 걸로 변환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로그의 결합 법칙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어서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로 둘러싸기 때문에 빼기가 나누기로 변형이 된 거고, 여기서 우리가 또 로그의 법칙이 또 뭐예요? h가 나누어져 있죠. 이거를 제곱 승수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수로 했을 경우 h분의 1이기 때문에 승수가 h분의 1로 바뀐 걸볼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fx분의 fx 플러스 h인데 이거를 이것만 해주면 얘는 1이 되죠. 그리고 얘를 fx분의 h로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분리를 해준 거죠. 분리를 해줘서 이런 형태가 나온 거고. 그러면 이 형태에서 우리는 하나를 추가를 해줄 거예요. fx 곱하기 fx분의 1입니다. 얘들을 어떻게 해주건 간에 결국 결과값은 1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결과값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뭐였죠? fx는 로그에 들어가 있을 때이 곱해져 있는 값을 승수로 바꿀 수 있다 했죠. 그래서 fx분의 1은 놔둬주고 fx를 승수로 보내주게 되면 h분의 fx로 된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미트를 없애주면 0이 되겠죠. 그래서 h들은 0이 되기 때문에 0으로 다 바꿔주게 되면 이 값은 최종적으로 2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시그모이드였었나요? 예전 강의에 시그모이드에 코딩으로 해가지고 이 값을 이제 최종적으로 했었을 때 2가 나온다는 걸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수식에 있어요. 1 플러스 fx분의 0에 0분의 fx가 있을 경우 이 값은 최종적으로 2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2로 변환을 해주면 로그 2에 2가 되고 밑이랑 얘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약분을 할 수가 있죠. 아, 약분이란다. 1로 변환이 되죠. 그래서 결국 남게 된건 fx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를 최종적으로 변환해주니까 fx분의 1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까 2분을 했을 때 적용시켜 보면 얘가 fx분의 1이니까 fx분의 fx 미분을 해준 형태가 나왔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ln fx를 미분을 해주니까 얘가 이런 값을 나오네. 그럼 얘를 적분을 해주게 되면 얘는 ln fx가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ln fx를 미분했을 때 최종 값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었고, 여기서 더 설명을 하고 싶지만 좀 많이 지쳐가지고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결론이 도출이 됐으니까 여기 보시면 fx까지 이제 결과가 도출이 됐죠. 그래서 이 식에서 이제 정규분포 유도로 좀더 변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더 설명하려면 극좌표계의 변환 공식까지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려야 돼서 너무 양이 반대하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 강의에 아까 말했던 사인이랑 코사인을 미분을 하면 왜 어째서 그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로그가 굉장히 많은데요. 왜 로그를 많이 쓰냐면요.
외우고 있으면 계산하기가 많이 편해지기 때문이에요.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예를 들어서 4를 로그 2의 2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 4의 값이 뭐예요? 로그 2에서 2로 변환이 된 거니까 수가 작아진 거죠. 결국 최종적으로 좀더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편해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로그의 결합 법칙이 있었죠. 로그를 이제 더하기 식으로 변환을 해서 구할 수도 있고, 아까 설명해드렸던 어디 부분이었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ln끼리 이렇게 묶여 있을 때, 로그끼리 묶여 있을 때 얘를 분리를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로 바꿀 수 있죠. 이러면 계산이 굉장히 편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수가 작아지기도 하고 계산도 편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수식을 사용할 때 로그가 많이 들어간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수학과 가신 분들 로그 정말 많이 씁니다. 그리고 로그 2, 특히 로그 1을 굉장히 많이 쓰고, 로그 1을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ln이라고 굉장히 많이 쓰고요. 여러분들 논문 보실 때 아까 맨 처음 설명드렸던 exp 있죠? 보시면 정규분포에서 제일 처음 설명했었을 때 exp가 뭐예요? 2라고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수식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막 이렇게 이중 시그마나 이중 적분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눈에 많이 익숙해지시면 AI를 파실 때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생각보다 많이 지치네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누군가한테 가르쳐준다는 게, 알려준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 정규분포 1파트는 끝났고, 2파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